상황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인상 쓰지 말고 승진하지 말고. 그럼요. 맞아요. 그럼요. 아유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아, 죄송합니다. 복장이 좀 좀 불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. 저 끌고 와가지고 제가요. 아유, 이제 완전히 비키니 소준이네. 자, 일단 저는 이철의 지금 주지소임을 보고 있는데요. 사실 저 인도 사람이고요. 인도요? 아니 진짜 야, 전혀 모르겠다. 진짜. 전혀 모르겠어, 전혀. 어머, 정말 인도 분이신데 전혀 모르겠어요. 선생님, 뭐 셋 다 이렇게 몸이 지금 이래가지고 네. 특별히 다이어트 한번 하려고 여기까지 다 끌고 왔습니다. 다이어트는 쉽지 않은 프로그램인데. 아. 예, 뭐 다 각오하고 돼 있습니다. 108배 해보신 적이 있어서요? 형, 나 108배 예전에 40몇 배까지밖에 못했어요. 너무 힘들어. 큰일 났다. 너무 엄청 108배를? 우리가 무슨 108, 무슨 죄를 졌다고 108배를. 네가 뭐 죄를 많이 졌지, 네가. 네 결혼 자체가 죄야. 남의 집 귀한 딸을 갖다. 그렇게 따지면 형은 대역죄인, 대역죄인. 자, 일단 옷의 복장부터 갈아입고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. 네, 뵙겠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작정하고 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. 맞아. 그래. 아, 이제. 억지로 끌려온 거 졸지에 따라온다. 저곳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절 잘하면 살 확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,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. 아, 예. 네. 자, 우리가 108배를 시작을 할 건데요. 이 기도 방법은 몸과 마음 동시에 같이 수행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. 108배. 프로그램이 딱 짜여 있네. 이제 시작입니다. 1배. 2배. 3배. 저 108배 하면 땀 흘리면서 한 2, 3kg는 쭉 빠지겠는데 그냥 바로. 4번. 5. 아이고. 이렇게 끙끙이 좀 빠지네. 6. 함부로 다룬 육신을 사죄해라, 사죄. 오. 7. 어지럽다, 진짜 어지러워. 8. 운동도 운동이지만 또 참회의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은 아마 소원도 필요도 될 것입니다. 부처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, 마누라랑. 부처님 애 생기게 해주십시오. 부처님 아들 야구시켜야 됩니다. 부처님 똑똑급이 진 역시 소원이 끝이 없네요. 그래도 저렇게 말하면서 좀 덜 힘들 것 같아요.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. 아이고야. 윤정수 씨 자세가 좀 좋아요. 자. 둘. 다 하시나 보다, 108배를. 자, 6, 7. 자, 이제 108번입니다. 108배를 끝냈어. 세상에, 정말 세 분 다 고생하셨네요. 네. 애쓰셨습니다. 아, 애쓰셨어. 조금 힘들었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이제 나를 돌아보고 네. 그런 생각이 많아지고 안에 있는 그 나쁜 기운들이 쑥 빠지는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에 가니까. 정수 괜찮냐? 좋으네요. 대단해. 합장 반배하고 네.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108배 후 약간 몸 푸는 운동 삼아. 아, 계단을 못 내려가겠습니다. 야, 다리 더 떨리는데? 다리가 다른 운동 중에서. 떨려. 다른 운동이요? 네. 와. 오히려 몸이 다 부러질 거예요, 이 운동을 통해서. 태극권이라고 있습니다, 태극권. 태극권. 그게 그 혹시 그 중국 사람들이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아침마다 다 하잖아. 약간 몸 좀 풀어주시고. 오, 살 떨린다. 오, 떨려.
그러니까. 자, 그러면 좀 시작해볼까요? 네네. 네. 네. 살짝 중심을 잡고 이 땅의 기운을 좀 느껴보시고. 살짝. 땅의 기운을 느껴보시면서 올려주시고. 이게 공처럼 살짝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제하고 방향이 반대로 가야 돼요. 아, 오케이. 제하고 반대로. 이렇게. 아, 반대로. 또 살짝 이렇게 해서 오른쪽. 아, 웬일이야. 오른쪽이요? 오른쪽이요? 내가 맞네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근데 사실 끝은 언젠가요? 끝은 없어요. 이런 게 너무 끝이 없구나. 뭐야? 확실히 운동 효과가 있네. 대단한가 봐요. 여기까지인가요? 네. 와. 잘하시네. 누구야 아까? 이제 저 뭐 좀 먹어야 됩니다. 이 정도는 이제 뭔가 좀 채워줘야 되는 그런. 그러면은 텃밭에 여러 가지 야채들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. 네. 교수님 저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가. 자, 뜯어가지고 이렇게 텃밭에 좀 안내해드릴까요? 네.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. 아, 먹고 천지래 먹고 천지. 딱 먹을 만큼 따야 돼, 먹을 만큼. 아니, 어째 방울토마토도 있네. 아, 콩 있네, 근데. 진짜 맛있어. 가지, 가지. 예, 형, 완전 다이어트식이지, 이거. 와, 대박. 이쁘게 생겼네. 형, 양배추! 옥수수 먹어야지. 옥수수 밥도 되게 맛있고, 그냥 쪄먹어도 맛있고. 와, 근데 난 양배추 이거 쪄먹어서 진짜 맛있는데. 어, 또 천지다, 천지. 진짜 싱싱한 게 진짜 맛있다. 뭐 우리 밭에서 아주 많이 타오셨네. 네. 어, 이거 뭐 먹을 거 엄청 많던데요. 사이좋게 나눠 드시면은 오늘 먹겠습니다. 다이어트 때문에 아주 충분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. 한 줌이네, 한 줌. 아, 저걸로 셋이 나누는 거야? 근데 어쨌든 다이어트 를 하는 거니까. 이거 하려면 또 불을 지펴야 될 거 아니야. 정작 지펴야죠. 와, 이 더운 날에? 할 게 많아. 불 지펴주면 어떻게 해. 밥을. 와, 이 과정이 살 빠지는 거구나. 먹는 게 살 빠지는 거구나. 아, 불도 전부 다 자극적. 진짜 다 해야 되네. 또 여기서 또 힘써야 되겠네. 또. 아이고. 이거랑 이거는 뭐 한 방이지. 장작도 다 쪼개고. 우와. 우와. 우와, 나 처음 봤어요. 아유. 한 방에 깨는 거. 야, 내가 홈런 타자잖아. 이러면서 저절로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야, 근데 형 오늘 오니까 살 제대로 빠진다고 그래. 그랬어. 맞아요. 오늘 날씨가 한 2kg 빠진 것 같아. 나 진짜 몇 킬 빠진 것 같아. 진짜. 와, 땀이 이렇게 나냐. 이건 두껍게 좀 잘라놓으면 감자밥이니까. 아, 감자밥. 아, 쌀에 옥수수 넣고 감자 넣으시고. 그럼 양이 엄청 많아지겠는데? 야, 감자하고 옥수수에 토핑을 쌀을 넣은 것 같아. 어디 봐. 형, 양 많은 것, 목 많은 것 같은데 이거. 기가 막힌다, 기가 막힌다. 오. 와. 아, 저 밥이 지금 양이 다요? 그런가 봐요. 유기농 아주 아주 몸에 좋은 음식들 준비하셨네. 나누어서 서로를 배려해서 어떻게 잘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욕심 안 내기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누가 먼저? 너무 작다 근데. 그럼 누가 먼저 해? 나이순이라면 형이고. 나이순이. 몸무게도 형이고. 아니면 뭐 키순. 불공 키 다 불공평. 키도 몸무게. 100. 100 넘어요? 몸무게 1? 형 그만 먹어야겠다 형. 우리가 아무리 양심상 100kg는 안 넘어. 아, 난 뭐 초반때라 뭐 귀엽네 내 몸. 나도 그 초반. 초반이라? 네. 어, 그 초반이면. 전 구중반이에요. 구중반이야? 예. 어, 그럼 나. 아, 형인데. 아, 욕심을 버리자고요. 아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다 이거. 봉순도 먹어. 와, 뭐지? 뒤에 나오는 그 갑자기 뭔가 딱 그 장면 같았어. 에? 너무했다. 마늘 가져갔어. 마늘 가져가신 것 같은데. 아. 아우, 웬일이야. 야, 그만 퍼. 마늘 너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래. 됐어? 아, 어떡해. 오? 설마. 야. 아니, 밥이 없어요, 형님. 죄송한데. 욕심을 버리시고, 형님. 아니, 지금 이걸 놓은 거야, 지금? 예, 아. 아. 야, 난 진짜 그래 안 맞는데, 이게. 그러면 안 되지. 아, 저래서 아, 이렇게 시끄럽게. 아, 진짜. 형! 아, 형! 아, 나 떠야 되는 거기. 아, 나 떠요! 아, 나 떠요!
이걸로 먹어야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근데 하긴 여태까지 지금 계속 공복으로 운동하셨으니까 맞아. 배고프죠. 배고픈 거 맞도록 한다고 해요. 꿀맛이죠, 지금은. 아, 이 프로그램은 먹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. 뭘 먹어도 다 맛있어 보이죠? 아, 뭘 먹어도. 와, 진짜 깨끗하게 먹었다, 오늘. 잘 먹었네.